3.4 업데이트 이후로 상시 콘텐츠인 7 성인의 소환이 열렸습니다. 원신 캐릭터로 즐기는 카드 배틀 게임입니다. 모험가 레벨 32레벨 이상의 마신 임무 드래곤과 자유의 노래를 깨시면 컨텐츠 해금 퀘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금 퀘스트는 몬드 마을의 연금 술사를 찾아가면 받을 수 있고 퀘스트를 따라 튜토리얼까지 쭉 깨시면 됩니다. 카드 대전 룰은 튜토리얼에서 자세하게 알려주니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튜토리얼을 다 끝냈으면 인벤토리에 비전 상자가 들어있습니다. 비전 상자를 클릭해서 여기 플레이어 찾기를 누르시면 필드에 있는 NPC와 대전이 가능해요. NPC를 직접 찾아가서 이제 대전을 하시면 됩니다. NPC 대전으로 먼저 3명을 이겨서 이제 플레이어 2레벨을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해테일 술집에 고양이를 찾아가면 플레이어 레벨을 확인할 수 있고 레벨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레벨 보상으로 대전 초대장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이걸 사용해서 옆 게시판에서 원하는 캐릭터를 초대할 수 있어요. 원하는 캐릭터를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초대장을 소모해서 대전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전을 하면 원하는 캐릭터의 캐릭터 카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다인모드 대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플레이어 4레벨부터 이용이 가능해요. 다인모드는 아직 제가 못 들어가서 보상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플레이어 핸드북이라는 것이 추가가 되는데 이걸 통해서 업적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 도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매주 4명의 NPC가 해테일 술집에 찾아와서 이제 대전이 가능해요. 이 캐릭터랑 이제 대전을 해서 정기적으로 한 주마다 경험치랑 그 럭키 코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필드 NPC 대전, 캐릭터 초대, 핸드북 업적, 그리고 이제 주마다 찾아오는 손님 도전을 통해서 레벨업과 코인을 꾸준히 모으시면 됩니다. 모은 럭키 코인은 이제 여러 가지 카드나 카드를 꾸미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고양이를 찾아가면 상점을 통해서 원하는 카드들을 럭키 코인을 사용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뭐 카드를 꾸미는 이런 것도 구매가 가능해요. 초대장도 구매가 가능하고 카드 게임을 적극적으로 하실 거라면 매주 찾아오는 손님 상대를 하면서 코인을 꾸준히 모으시면 됩니다.